이슈 토크입니다. 소득 수준과 사는 지역에 따른 부산 지역의 건강 불평등 문제는 하루 이틀 제기된 문제가 아닙니다. 부산시는 지역별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마을 건강센터를 더욱 활성화시킬 방침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산 지역의 건강 불평등 실태 짚어보고 마을 건강센터의 운영 안정화 및 지역 차원의 공적 의료 체계 확대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대학교 복지상담학부 최선경 교수, 반송이동 마을건강센터 김현숙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국민안전처의 지역안전지수 평가가 있더라고요. 지난해 부산은 평균 3.1등급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좀 부산의 저조한 건강지표는 꾸준히 지적을 좀 받아왔는데요. 부산 지역 내에 이제 건강 불평등 문제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선 한국건강형평성학회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경우 소득 상하위 20%의 수명 격차가 전국 7대 도시 중에서 최하위권, 그러니까 가장 높은 수준으로 건강 불평등이 가장 심각하게 드러났습니다. 우선 건강 불평등을 얘기할 때 수명을 얘기해야 되는데 수명이 여기서 두 가지 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대 수명, 하나는 건강 수명인데요. 기대 수명은 우리가 예견한 것 같이 신생아가 태어나서 당해 연도에 신생아가 태어나서 몇 살까지 살수 있는지를 예측해 보는 그 생존 연수를 얘기하고 건강 수명은 기대 수명 중에 장애나 뭐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수 있는 수명을 의미하는데 이두 가지 모두 부산이 아주 열악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을 얘기할 때 물론 두 가지 다 중요하지만 기대 수명이 건강 수명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측면에서 지역 간의 소득 격차 이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산 지역은 굉장히 열악하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런 지역별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서 부산시에서 2007년부터 마을 건강센터를 만들기 시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1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마을 건강센터가 지역에서 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부산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그리고 부산 내에서도 격차가 심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마을 건강센터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잠깐 앞서의 얘기에서 조금만 더 보충을 하자면 서울과 비교했을 때도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서울 기대 수명이 83.3세, 건강 수명이 69.7세. 이렇게 되면 부산 시민은 4년 더 아프다가 2.2년 더 빨리 사망하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부산시도 마을건강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부산은 현재 16개 구군 41개 동의 주민센터, 도시재생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이 마련된 마을건강센터가 있습니다. 대상은 주민이고 여기서 뭐 혈압이나 혈당, 체지방 등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전담 간호사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산시가 관심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기본적인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각각의 그 센터에서도 특성화 사업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팀장님께서는 이제 마을 건강센터에 근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역에 왜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에 대한 주민 접근성 향상 때문이죠. 보건소의 건강증진 기능을 주민 생활 더 가까이로 옮겨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건소는 주로 보건소가 설치된 동 중심에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 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턱없이 불편한 요소가 많았고요.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건강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건강 수준이 부산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전략으로 구사할 것인가 오랫동안 부산시와 보건소가 함께 고민을 해온 결과 주민 중심의 건강 증진 사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민 중심의 건강 증진 사업은 주민 생활 더 가까이로 가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건강 동 중심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이제 마을 건강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마을 건강센터가 설치된 동에 가시면 먼저 혈압, 혈당, 기초
체력 검사, 뭐 예. 체성분 검사, 스트레스 검사까지 싹 다 하시고요. 그에 따른 건강 문제를 1대1 상담으로 받아보실 수 있고 이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건강 플랜을 짭니다. 네. 그래서 뭐 5회에서 7회 정도 계속 내소하시게 해서 건강 증진을 시켜드리고요. 건강 수준을 변화시킨다고 하면 지식, 태도, 습관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1대1로 상담을 해드리면서 건강 기법 향상을 위해서 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고 참여를 하시고 나서 건강 기능이 향상되었지만 이것을 습관화시키기 위해서 동호회 활동을 하는 거죠. 네. 같은 건강 문제를 가진 분들끼리 또는 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본인들끼리 만들어서 건강증진 활동을 주 1회 또는 주 2회 이렇게 하고요. 네. 그걸 건강동호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조금 우수한 주민들은 이 건강을 우리 지역 전체에 좀 전파를 시키자 이렇게 해서 건강 지킴이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예. 부산 지역이 동서 간의 격차가 좀 있지 않습니까? 건강 불평등 문제도 좀 그렇게 비슷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구도심 지역, 원도심 지역이 아무래도 좀 고령화 인구가 많다 보니까 더 열악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그쪽 지역에 좀 이런 건강센터가 마을건강센터가 더 많이 있나요? 동구 뭐 중구 예. 이렇게 원도심 지역은 뭐 노인 인구가 많아서 건강이 좀 건강이 수준이 낮다 이렇게도 보지만 네. 소득 수준 자체도 수영구나 해운대에 비하면 좀 낮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건강이라는 개념이 경제하고 무관할 수는 없는데 네. 그렇다 치더라도 그걸 차치하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개념을 빼고 우리가 건강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마을건강센터가 있는데 네. 지금 표준화 사망비 네. 100 이상 되는 지역을 주로 마을건강센터를 권고하고 있고 지역에 따라서 이게 조금 꼭 건강 수준이 낮은 동에다 설치를 못하는 이유가 그 동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고요. 네. 그리고 기초지자체단체마다 인력 수급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모형은 만들어놨는데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질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확산시키는 게 좀 필요하죠. 기존의 정부 주도의 보건사업은 좀 한계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주민 참여형 보건사업이 좀 확대되고 있는데요. 반송이동 마을건강센터가 이제 지난해 부산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활동들을 좀 펼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반송이동 마을건강센터는 전국 선진지가 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32개 지자체 정도가 찾아와서 네. 보고 배우고 가는 주민 조직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곳인데요. 네. 주로 하는 활동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강 리더자가 발굴이 되고 예. 이분들이 건강 동호회 모임을 하고 그리고 건강 지킴이 활동을 하러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가서 하는 거는 건강 권고 활동이죠. 예. 예. 본인의 혈압을 알고 있습니까? 본인의 혈당을 알고 있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담배 피우지 맙시다. 함께 걸읍시다. 좋은 것을 골라 먹읍시다.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게 그 지역의 경찰과 연계해서 네. 지역 내 담배 또는 술에 대한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 활동 이런 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폐기물 처리장에서 나오는 매연 오염에 네. 대한 감시 활동 예. 그리고 이거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 개선 활동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반송동은 15개 건강동아리와 23개의 건강팀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지역별 건강 불평등 해소가 이렇게 마을 건강센터를 중심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차원의 공적 의료 체계, 마을 건강센터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한 사례를 드리면 앞서 지역의 건강 격차가 뚜렷이 드러난 지역의 영도구로 조사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영도구는 처음으로 가정방문 의료서비스 조례를 제정해서 지난달 5월 24일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네.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례 제정으로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공적의료 체계 확대뿐만 아니라 방문으로
등으로 인해 그 방문을 하면서 부산에서 지금 또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산 문제도 함께 예방할 수 있다는 네. 장점이 있습니다. 뭐 선정 대상은 뭐 기존 했던 대상자들처럼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차상위 계층 등 지역사회 보호가 필요하거나 뭐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자. 주된 선정 대상입니다. 네. 내용도 혈압체크, 당뇨 기본적인 사항 뭐 뿐만 아니라 지금 또 팀장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동호회 활동이라든가 주민조직화 이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우선은 그러나 그 영도구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특성화 사업을 이룰까에 대해서 많은 고심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영도구가 특별한 사례가 현 시점에서 되고 있는 이유는 이 조례를 제정했다는 부분들인데 하고 있는 사업들이 뭐 크게 다르진 않지만 우리나라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고 이런 법적인 근거가 생겨서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마을 건강센터 운영이 지금 이제 현재 한 10년 가까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좀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센터에서 활동하면서 주로 어떤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느끼시나요? 마을 건강센터 사업은 사실은 2017년에 이렇게 센터로 전환됐고요. 네. 그전에는 건강마을 사업이라고 부산시에서 16개구 상대로 이렇게 각 구에 한 개 내지 두 개 동 중심으로 주민주도 조직화를 통한 전체 건강 수준 향상을 시키는 건강마을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10년 동안 순수 자생단체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건강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네. 이런 취지로 주민주도 조직화 그리고 주민주도 조직에 의한 건강증진 사업을 해왔는데 이게 10년 동안 해본 결과 이게 좀 발전을 하려면 거점 공간이 필요하다. 네. 예, 그리고 주민주도 조직까지는 좋은데 이분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전문 인력도 옆에 좀 있어 상주해야 된다. 네. 이런 관점에서 마을 건강센터로 전환 확대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열 몇 개 이렇게 됐다면 네. 이게 마을 건강센터 사업으로 바뀌면서 지금 올해 58개 정착될 예정이고요. 네. 작년까지 41개 네. 했었고요. 이게 2022년까지는 206개 전동에다 다시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거점 공간이 마련되기는 했는데 아직도 계획은 206개 동에 다 하고 싶지만 네. 주민들도 원하지만 충분한 장소가 없다는 게 문제죠. 이게 이제 들어가면 제일 좋은 곳이 주민센터거든요. 네. 동주민센터. 왜냐하면 인지도도 넓고 주민들도 쉽게 찾아올 수 있고 주민생활과 가장 가까이 있는데 이게 동마다 옛날 건물이 되다 보니까 네. 공간이 협소해요. 같이 하고 싶어도. 네, 네. 그리고 인력도 문제죠. 이쪽으로 나가려면 최소한 담당자, 상담 간호사, 마을 활동가 세 명은 필수거든요. 네. 근데 이 세 명을 지금 모든 동에 다 배치한다면 인력이 엄청난 증가가 필요한데 지금 당장은 사람도 없고요. 네. 그리고 더 문제점은 상담 간호사나 마을 활동가가 비정규직이라는 거죠. 예. 예. 이래서 이분들의 고용 안정화가 돼야지 지역 주민들과 라포 형성을 해서 지역 밀착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하려면 이분들의 그 어느 정도 고용이 안정화가 돼야지 지속 네.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까지 206개 곳으로 늘리겠다라고 이제 부산시에서 밝혔는데요. 뭐 너무 양적으로 늘리는 데만 치중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좀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좀 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제가 평소에 생각할 때 양적 팽창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적으로 네. 충분히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또 그 양적인 부분들을 담아낼 수 있는 준비가 얼만큼 되어 있느냐는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팀장님이 현장에서 계시고 또 반송 이동 그 마을 건강센터는 아주 우수하다고 평가가 되어서 잘 동호회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동력을 얻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글쎄요, 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네. 우선은 이 그 건강마을센터가 마을건강센터가 결국에는 주민이 동력이 되지 않으면 그냥 뭐 장소 거점
모임의 장소만 제공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어떻게 하면 건강을 주제로 한 주민들이 그만큼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그 공간 내에서 커뮤니티가 일어나고 네. 그러면서 건강을 지키는 이런 쪽으로 흘러가야지만 오랜 시간 끌고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성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런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다른 차원에서 본다면 이게 결국에는 건강을 주제로 하고 있지만 또 넓게 보면은 지역사회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 대상자들을 발굴해내고 그렇죠. 또 예방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네. 대부분 이렇게 센터에 방문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끌어내기도 하고 네. 또 계속 지속적으로 영도구가 지금 실시하고자 하는 방문 간호도 가능한 측면이 있지만 네. 사실은 우리가 발굴되지 않은 정말 건강을 지켜야 하는 그런 대상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들 네.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 특성화된 프로그램 그래서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함께 좀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을 건강센터가 지역의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일조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을 건강센터를 운영하는 것 외에 지역에서 좀 이렇게 건강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또 어떤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뭐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기보다는 지금 네. 시행하고 있는 가장 좋은 두 가지 방법 하나는 마을 건강센터고요. 하나는 방문 간호입니다. 네. 이 두 개가 건물만 지어놓고 사람이 찾아오지 않을 수 있다. 그냥 뭐 사업이 반송 이동은 잘 되는데 잘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하시는 시각이 있다는 걸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거는 조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부산시와 16개 부산시 보건소에서 10년 동안 시행해온 축적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노하우를 잘 녹여내는 방법이 마을건강센터와 결합을 한다면 주민이 발길이 끊이지 않는 네. 마을건강센터가 될 것이고요. 네. 찾아오는 주민 외에 집에 오지 못하는 기력이 없어서 오지 못하는 건강사각지대 네. 특히 독거노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염려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때문에 마을건강센터와 주민 조직이 필요한 거죠. 예. 우리가 공무원이 또는 간호직 공무원이 보건직 공무원이 얼마나 있어야지 그분들을 다 발굴해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영향력을 한 분 한 분한테 다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 마을건강센터가 동으로 간 거고요. 네, 네. 예. 그래서 주민 조직화 사업을 10년 동안 해온 노하우를 녹여낸 거고요. 네. 주민 조직화가 잘 된다면 이분들이 자기 지역에 가서 찾아서 발굴해와서 저희와 연결시켜 주시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마을 건강센터가 집중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데에는 부산형 커뮤니티 케어 제도가 좀 영향을 끼쳤다고 보이는데요. 부산시에서는 이런 거와 관련돼서 어떤 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그 커뮤니티 케어가 논의가 최근 들어서 일어나고 있고 현 정부가 네.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인 정책을 짜고 지자체에서 이제 수행을 하게 지방정부에서 수행을 하게 되는 그런 그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면은 원래 기존에 우리가 지역사회 보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의 그 개념이 아직 완전히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산형 커뮤니티 케어라고 네.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른감이 있고요. 예. 다만 부산도 지금 현 정부가 내놓은 복지 정책에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경우는 북구와 부산 진구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에 노인 분야에 선도 지자체로 선정돼서 2021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 분야뿐만 아니라 장애인, 정신장애인 그 밖에 복지사각지대의 네. 커뮤니티 케어 그 부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고 싶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좀 소득과 학력의 격차가 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지는 여전히 숙제인데요. 좀 정책적으로 좀 더 의지를 갖고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